아 재영이 형, 뭐 척키야 오늘 뭐냐고 복장이. 장신구 다 필요 없어. 의미 없다니까. 재영이 형이 오랜만에 예능사 배고 와가지고. 아 그러니까 너무 들떴네 조영이. 지금 이게 무슨 컨셉인지 모르고 좀 들떴고. 제가 오늘 대표님 보필하느라고. 너 지금 저 아이스박스에 지금 먹을 게 잔뜩 들어있어. 뭐 샴페인 뭐 이런 거. 샴페인. 야 노동주 샴파냐. 아, 필요하지. 내가 한 가지 비밀 얘기해 줄게. 뭔데? 이 시간에 샵이 안 열잖아. 어 그래서. 어제 밤에 샵에서 풀메이크업 받고 잤대. 야 진짜 저 무슨 풀메이크업이야.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번들번들한가? 아니야 나 이거 머리만 했어. 머리는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거든. 아니 형 그냥 모자 쓰고 오면 되는데 일하는데 뭘. 아니 소속사에서 이런 거 관리 안 해? 일로 일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다고. 아, 열 대표. 일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도착했더니 스타일리스트가 와 있어. 아, 지금 몇 시야? 지금 자는 시간 아니야? 너무 자지. 얘 아직 잠도 한숨도 못 잤을 거야, 내가 봤을 때. 아, 근데 이게 원래 그 시간에 자던 시간에 잠이 오지 그냥 잠이 안 오거든. 아 형 건반은 그건 왜 그.. 이 형! 아니 이 형이래. 형! 이거 지금 뭔지는 알고 나온 거야 이 형! 아니 나 저 형 좀 뭐야 지금. 아니 건반을 왜 키냐고! 저 형. 나 곧 공연이야. 아니, 오케이, 오케이. 손을 풀어야 돼. 오케이. 가, 손을 가세. 계속 좀 풀어놔야 돼. 야 너 잠은 잤니? 잠 잤지. 난 매주... 9시 반에 잤지 어저께. 그래서 그치. 나는 지금 컨디션이 최고조야. 우리 어머님보다 일찍 자는 것 같아. 지금 이게 두 번째 찍는 거라고? 세 번째 찍는 거라고? 두 번째. 아, 이게 세 번, 이 방송 횟수로는 세 번째지, 이게. 왜? 다음 주께 먼저 나갔는데. 네. 왜? 그쪽 게스트가 더 스탄가 봐. 이정이면 가만히 안 둘 거야, 니네. 딴 건 다 참는데 그거 못 참지. 아, 그거 못 참겠어.